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작품 속 캐릭터는 애니 체인소맨의 무한 매력을 가진 PMI인 파워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쁘고 매력적이지만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파워, 주관적인 관점과 전문성 없는 법률 얘기가 들어있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제가 파악한 죄명은 살인, 강도, 폭력, 납치 총 4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선 살인. 파워는 현 세계 사람의 시체에서 태어난 마인이지만 공안의 테이블 헌터로 활동하고 있어 악마하고만 전투하는데 왜 살인이 적용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작품 내용 중 동료 테이블 헌터 코베니의 차량을 몰아 운전 미숙으로 동료인 벤지와 크로세라는 테이블 헌터를 차로 치어 죽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차로 받아 죽입니다. 여기서 이미 중범죄이지만 당황한 파워는 옆에 태운 코베니에게 이 차니까 네가 죽인 거야 라며 책임 전가까지 합니다. 다행히 덴지는 금방 살아났고 죽은 크로세는 크로세가 아닌 크로세를 카피한 미국에서 온 데블 헌터 3형제 중 첫째였으며, 크로세를 죽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카피하여 덴지를 노리던 중 파워에게 차로 치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닌 적을 제거한 명분으로 오히려 실적으로 인정받아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전에 이미 강도라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서 코베니의 차량을 몰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코베니에게 억지로 빼서 차량을 모은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면허가 있다고 하지만 허언증이 있던 파워가 얘기한 것이라 무면허로 보여 차량 강탈하여 무면허 운전 그리고 살인. 이건 코베니가 고소했거나 적 데브런터가 아니었으면 쇠고랑을 찼을 겁니다. 나머지 폭행과 납치는 덴지에게 동시에 저지른 범죄로, 등장 초기 덴지와 함께 박쥐의 한 마리를 사냥하려고 하는데 파워는 피로 만든 망치로 덴지의 머리를 뚝갑한 뒤 기절시켜 박쥐의 악마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유가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박쥐의 악마에게 납치, 고양이를 구하고 싶다면 인간을 바치라는 박쥐의 악마의 협박으로 인해 덴지를 폭행, 납치를 한 것입니다. 역시 태생이 악마라 인간을 고양이보다 못한 취급을 합니다. 덴지 불쌍한 녀석. 물론 나중에 파워가 박쥐의 악마에게 배신, 피해자 코스프레가 쓰여져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다시 덴지와 티격태격하며 지내 아무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잘한 일을 더 하였지만 이 정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이기에 현실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파워가 범죄자로서의 받을 형량을 계산해보자면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는 형법 제331조의 2 자동차 불법 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납치 폭행은 형법 제290조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 상해 시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총 형량은 계산이 안 되네요. 이렇게 멋대로 행동하는 파워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한 개성을 가져 많은 사랑을 받는 파워. 뭐 허구의 인물이니 봐주죠. 파워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도 방금 말한 행동 전부 나쁜 짓이니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 체인소맨의 파워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얘기해보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사실과 전문성은 빈약합니다. 그러니 오직 재미로만 봐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